네, 김민수 대표님 모실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정리 잘 해보죠. 근데 이한 주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서요. 우리 민수 대표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인사를 그렇게 크게 하세요? 시장에 드리는 인사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올해 들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있긴 있었죠. 뭐 급락했던 8월 5일도 그렇고. 8월 5일, 예. 네. 근데 그때보다 더 짜증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렇게 빨리 빠지면 빨리 올라올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지금에 딱 느끼는 심정은 그거 하나입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죠? 다다음 주요. 다음 주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쉬고 싶습니다. 그냥 시장 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봐야 하는 게또 우리의 숙명이라면. 숙명은 대학교 이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디에 주목을 하는 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일까요? 제가 오늘 이저 취재 파일 준비하면서 네. 참할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네. 좀 자신 있는 섹터, 좀 강한 섹터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거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지금 시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생존 방법, 어떤 시장을 그래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거기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섹터로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 양해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섹터인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쪽은 작은 테마주들. 예, 테마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장에서 테마주 전성시대를 가져가고 있는 쪽에서 과연 뭘 봐야 될 것이냐, 이거 한번 그냥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테마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시장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면 오늘 움직인 것 중에 상승 상위단 차지한 거 한번 보니까요. 네. 오호, 자율주행이 사실 오늘 오전장부터 테슬라발 이슈와 함께 주름 잡았습니다. 프론티어가 상한가에 다시 도전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현재 많이 밀리면서 실패하니까 더 많이 밀려내면서 동시호가 맞이했네요. 일단 이쪽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미래로 가는 방향은 맞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쪽 섹터도 그냥 그 매매한 느낌으로 보게 매매 되면, 느낌? 네. 아침에 어차피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이슈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딱 붙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출발합니다. 네. 근데 누구는 세고 또 누구는 약하죠. 그죠. 이런 변화가 나올 때 그중에서 또뭘 선택해야 되느냐. 참, 그것도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테슬라는 이제 지금 FSD를 통해서 이제 내년 1분기에 유럽하고 중국에서 출시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동안 이제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만큼의 데이터를 축적했다. 그러면 또 역시나 AI와 함께 이를 확보하는 과정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쪽인데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FSD가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아직 면허 있으시죠, 앵커님? 네. 네. 운전을 하고 네, 보통 2종입니다. 오토. 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같이 운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겠죠? 그러다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전기차를 타야 되고,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바뀔 수가 있다. 안쪽에서 앞으로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여부들을 좀 지켜볼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변화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의 어떤 그러면 테슬라의 FSD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관련된 수혜주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렇게 크게 직접적인 수혜다. 없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그런 쪽에 성과를 내는 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걸로 봐야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현대 오토바이밖에 없습니다. 네. 당장 현대차는 현대 오토바이가 담당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그런들만 빼고는 이게 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테마 쪽이구나.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전기차 캐즘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계속해서 이거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종목이에요. 워낙 대표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은데 속도 기대하기보다는 방향 기대하면서 일단은 관심주로서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또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요. 네. 정부가 전기차 공포증 잠재우고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이거 잘 발표한 거 맞아? 일단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요. 어쨌든 네. 정보 공개 의무화 정도에서 얘기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글쎄요, 뭔가 오전에만 좋았네라는 성격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 관련된 대책이 나온다.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강했던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쪽으로 막 또 아침부터 뛰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던 게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결국에는 다 탈락하고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급등하네요. 맞아요. 예. 상한가 지금 자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방 안전기기, 네. 소화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뭐 스프링클러 안전 대책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이런 게 또 수혜로 받고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가 좀 차이가 크다는 얘기겠죠. 네. 게다가 또 전고체 배터리 또 하나의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느냐. 가려면 멀었습니다. 거기다가 파일럿 라인 설치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하반기부터 아니면 뭐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전혀 아니고요. 대량 양산으로 간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슈화는 되는데 네. 결국에는 실질적 수혜를 본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관점 쪽에서 대응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런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일단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상 여기서 이제 더 어떤 이슈화가 될 거는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시세는 일단락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나와야 네. 할 수 있다 정해봤고 좀 시간 될 것 같아서 STO까지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 법제화 과정 이슈 계속 뉴스 나오면 계속 또 꿈틀거릴까요? 네. 이거는 그래도 한 차례 법안이 네. 추진되다가 실패가 됐고요. 재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특히 이제 증권사들은 다 지금까지 관련된 시스템 했다가 발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돈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프로젝트가 회복된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관련된 종목들, STO 관련된 쪽에 뭐 갤럭시아 시리즈들 네, 이런 쪽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위축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힘을 좀 잃을 수가 있고 게다가 또 국회 통과라든가 추가적인 진전이 좀 나와야지 강하게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를 통해서 진정한 어떤 섹터에 가장 어떤 돈을 버는 흐름으로 나온다. 제가 보기엔 증권사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너무 섹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 쪽으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됐었을 때 그때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토큰 증권, 뭐 소고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어떤 시장이 펼쳐지게 될까 싶은데요. 갤럭시아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증권사까지 흐름들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현재 코스피 종합지수, 코스닥 종합지수는요. 낙폭이 좀 더 커진 상황이네요. 코스피는 1.21% 내린 구간, 코스닥에 있어서는 2.59% 밀려나면서요. 706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장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이 되면 고용지표 또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과연 여기서 4.2 이하의 숫자를 실업률에서 확인하게 할지 이 부분도 챙겨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미장의 반응까지 확인하면 다음 주 열리는데요. 또 추석 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좀 한산했었는데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전략도 조금 뚜렷한 방향이 나오게 될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장에 있어서는 전기차 화재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이슈가 있었고 또 자율주행 테슬라발 모멘텀과 함께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본다라면 거의 대부분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락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는데요. 이 가운데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보시다시피 지금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종가로 보셨을 때 1.21% 내리면서 254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의 자리가 그때의 자리가 지금 2400선까지 좀 넘보는 자리였거든요. 2386선까지 깨지기도 했죠. 현재 254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먼데이 자리가 672선이었는데요. 현재 700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저점 705선 까지 만들기도 했었네요.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이랄 게 없습니다. 오늘 현선물 외국인 계속해서 매도 우위로 일관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팔자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빼고 지금 현재 기관 역시나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히 사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라는 시장으로 읽혀볼 수 있겠네요. 시총 상위주들 분위기 점검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오늘 그나마 시총 상위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21% 올랐습니다. 가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라인대에서 올려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심 오늘 잘 살려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7% 상승했고요. 가수급상 양 매수 움직임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계에서 6만 9천 원 목표 주가 바라보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익 개선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7만 원이 내려갔고요. 오늘 저점 6만 8천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5만 6,400 원 내려온 구간에서 반등을 좀처럼 시연하기가 어려워진 구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간의 기대감을 쭉 봤다가 오늘 3.7% 가깝게 밀렸습니다. 기관은 그래도 3거래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오늘 일부 덜어냈던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12위까지 보셨을 때 셀트리온 제약 좋았고요. 클래시스가 그래도 선방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 잘 갈 때도 플랫한데요. 다른 종목이 잘 내렸을 때도 오히려 강하게 플랫하게 클래시스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 보시면 알테오젠이 그래도 30만 원을 오늘도 좀 이탈을 했는데 다시 종가는 30만 원 위에서 만들었다라는 점. 다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양 매도세는 찍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역시 양 매도 그리고 에코프로도 현재 매도 우위가 함께했던 속에서 특히나 7% 가깝게 에코프로는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HLB 학계 모멘텀 받고 있지만 최근에 유한양행과 HLB 모두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 가져갑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정리할 거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같은 장에서는 우린 어떻게 써야 돼요? 퇴근하시죠? 그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정리는 네. 무슨 정리? 예, 시장이 뭐 볼 것도 없는데 예. 예, 그냥 이러다가 계좌 정지 당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낙폭 커졌다가 또 반발로 나갔습니다. 예. 차라리 그러지다 말지. 뭐 줬다 뺏는 느낌이어가지고 승질이 나는데요. 줬다 빼는 게 더 아픈데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특히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제 돌릴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 현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매도가 되고 있는 입장 쪽에서 뭐 선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겠다. 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제일 또 중요한 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또 앞서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뭐 다른 거 안 보고 또 고용지표 언제 저희가 미국 고용지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봤다고 예 그런 거 뭐 졸츠 뭐 ADP 민간 고용 이거 왜 봐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네 예, 좀 욱한 거 이해해 주세요 제일 예. 잘 보셨을 거면서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지표 눈치밖에 보지 못하는 시장 이거에 대해서도 참 애통합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서 먹히고 그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런 것밖에 못 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손이 가고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 파란색인데 그쪽은 빨간불이니까요. 잘 붙어서 네. 잘 또 오늘을 버텨볼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쪽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단점은 따라 붙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할까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 또 그쪽만 가는 것 같아요. 네. 마침부터 그래 나 손해본 건 모르겠고 그쪽으로 가서 요만큼이라도 차지하자라고 해서 또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가다가 항상 보게 되면 아침에 쭉 갔다가 이렇게 쫙 네. 빠지게 되면은 내가 또 열심히 뭐 해보려고 해서 좀 복구 좀 해보려고 들어갔던 거 고점에서 물려서 또 줄줄줄 아이고. 가뜩이나 계좌 빠져서 속상한데 또 단타 잘못 쳐서 고점에서 물려서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래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되나 그리고 또 그 정도의 현금 여력들이 되는지 이것부터 체크를 해보시고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면 네. 그냥 패스하셔야죠. 패스하시고 예, 적정한 현금 두고 시장 흐름 바뀌었을 때 내가 물린 종목부터 아니면 또 시장이 어떤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갈까를 좀 찾아보면서 거기서 대응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이런 쪽은 테마주는 항상 약한 시장에 나옵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은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되고요. 요만큼이라도 수익 났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고 챙기고 나와야 되고 이게 트레이딩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욕심 없이 기계적으로 좋은 자리 잡았다 샀다가 팔았다가 이게 다인데 그게 안 되실 것 같다 그러면은 꼭 네 나는 이쪽에 약해 그러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렇죠? 네. 기회를 덜 줄 수 있어요. 혹을 똥치고 옵니다. 잘못하는 거. 흙을요? 혹이 혹. 아, 흙이 아니고 예. 네. 흙이든 혹이든 다 붙이고 옵니다. 예. 네. 지저분해진다 이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트레이딩에 능하다라고 한다면 현금 이상의 기회를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현금 보유하는 전략으로서 지금은 볼 수밖에 없다로 정리해 보겠고 그런 가운데 관심주는 그러면 어디서 챙겨 주셨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아까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좀 자꾸 이제 고개는 좀 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쪽에서 하나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최근에 수급 나쁘지 않은 뭐 에코프로 머티 정도. 네, 일단 이 회사는 아직 좀 숙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하이진켈 전구체 관련된 쪽에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소재 쪽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은 그나마 챙겨보는 게 낮은 소재 가격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가장 마진을 키운다. 그러면 셀 메이커들이겠죠. 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메이커들인데 제가 지금부터 좀 계속 체크하는 거는 이게 캐즘이 좀 길어지면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비싸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돈이 많이 고금리다 보니까 비싸서 투자를 제대로 못했던 쪽들은 지금 이제 빠르게 캐즘이 벗어나게 되면 쇼트지가 납니다. 오. 그런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를 보게 되면 전구체도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게 지금 당장으로 어떤 변화는 나오지 않겠죠. 지금 당장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고객 끝나고 났을 때는 우리 소재 쪽에서는 특수한 종목들은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런 거 한번 노려보자라는 쪽이고요. 이거는 중요한 지지권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는 전략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길게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염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쇼티지 발생 에 있어서 기대감.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한번 실어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공략 어디까지는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만약에 그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네. 혹시나 또 한 번 더 수급으로 들어온다라고 네. 되면 한 11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목표가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 말고 혹시나 더 강조드려야 될 거는 손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기초 쪽에서 약 한 8만 6천 원대가 이탈한다 그러면은 네. 빠르게 이게 단기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절을 하고 다시 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이제 이쪽뿐만 아니라 여러 섹터들이 당장 이제 중국 쪽에 FEOC를 통해서 공급망이 다 이제 다시 재편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못 되다 보니까 가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소재 품목들이요. 네. 그걸 한번 잘 앞으로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 뉴스에 조금 더 관심 갖고 보고 있어야겠네요. 기회를 네. 줄지 손절 라인을 좀 더 타이트하게 주셨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테마 얘기할 때 우리 자율주행 얘기 나눴고 네. 제가 그때 자율주행 얘기할 때마다 지금 현대오토에버 정말 누락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대표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 꽤 그래도 상승률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구간은 어때요? 네, 이거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밀렸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네, 박스? 이거 지금 당장은 아직 시장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점에서 좀 모은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좀 그렇게 정확한 자리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후퇴해서 한 적어도 15만 원대 밑에서 자리를 잡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좀 모아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박스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뭐 16만 원대 중반 이상 네. 그 정도쯤 왔었을 때 이걸 좀 이용을 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대응은 좀 이게 그나마 자동차 쪽에서는 제일 먼저 챙겨봐야 될 현대차 그룹 쪽에서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매력 종목이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